아, 저 오네, 오네, 오네. 온다, 온다. 뭐요? 예, 어. 네, 엄청나게 오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씨발. 뭐요? 예. 저기 딱 갔다가 나가지고. 엄청나게 몰려있네. 엄청나게 몰려있어. 이거 몇 시간 차래, 몇 시간 채. 와.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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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암수. 지금 폭우에 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때로 몰려가지고 지금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. 여기 가까이 와봐야 아까 봤는데 엄청 노란 빨리. 여기다. 오 빗들아 배때기 뭐가? 오 빗들아 배때기 뭐가? 야. 못 나가면서 못 나가면서 네, 못 나가면서 얘네들이 평소에 다니는 길이 있는 어. 거라 길이 있지 거기도 다 길이 있는데 들어오는 길목이 어. 다 있지 거기라고 뭐 자기네 길 없겠냐 다 교통을 지키는 데 얘네들 완전 신호도 딱딱 지키고 다니는 아이들인데 마을에 사이렌 마을에 사이렌 울려야 되는 거 아이가 골골해가지고 그러니까.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구경을 했는데 해보라 충격들 구경을 해 사이렌 안 부르고 방송 뭐하노 예, 저희는 지금 폭우에 와 있습니다. 아, 보시다시피 이 구럼비 앞바다, 중덕 앞바다입니다. 지금 저 오탁 당지막이 지금 사실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효율과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바다 앞에 수십 마리의 돌고래떼가 저 오탁 당지막을 못 빠져나가고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앞바다에는 돌고래떼들의 항상 다니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바다입니다. 지금 오탁 방지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명인 돌고래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. 해군기지 때문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돌고래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탁 방지막 때문에 지금 돌고래가 수십 마리 돌고래가 갇혀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데 수십 마리가 계속 여기서 수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 오탁 방지막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조다라는 생각합니다. 돌고래가 잘 찾아왔고요. 이것은 돌고래가 자기의 영토를 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토를 찾아야 되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해군기지 없어지고 이 오탁 방지막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또 나타났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, 와우. 예, 앞에 앞에 앞에. 빨리 빨리 노피트라 배때기 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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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덤수다 노피트라 배때기 보게 남방 큰 돌고래는 다시 한번 법정 보호종이에요. 노피트라, 워낙 희귀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돌고래 중에서도 노피트라, 가장 큰 종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보호종인데 우리가 구럼비 지킬 테니까 같이 놀게 고생했어! 대왕고래도 데리고 와!